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Multimodal Learning without Labeled Multimodal Data로 레이블이 없는 Multimodal 데이터에서 이제 Multimodal 학습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카네기 멜론 대학교랑 콜롬비아 대학교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함께 쓴 논문이고 ICLR 2024년에 어셉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가진 것은 멀티모달 분야에서 멀티모달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전의 논문에서는 리던던시가 두 정보가 중복될 때를 의미하고 이 리던던시가 있을 때는 둘다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non redundancy일 때에는 각 정보가 독립적이거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때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redundancy일 때두 정보가 non interacting하게 되면 결과는 항상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고 만약에 additive하다면 정보가 더해져 결과가 증폭하거나 강화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non redundancy한 상황에서 non interacting하다면 두 정보가 별도로 결과에 기여하게 돼서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고, 어시메트릭하다면 한 정보가 다른 정보보다 더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컨텍스츄얼라이즈드 하게 된다면 한 정보가 다른 정보의 맥락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넌어디티브하면 두 정보가 결합하여 새로운 독창적인 반응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각 모달리티 간에 동일하거나 상호 보완적인 정보가 얼마나 공유되는지, 그리고 각 모달리티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두 모달리티를 통합하여 학습할 때 개별 모달리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가 학습 과정에서 생성되는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와 텍스트가 존재하는 이렇게 두 가지 모달리티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이 테스트에 따라서 두 모달리티의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단순히 감정을 판단하는 테스트라면 이미지를 통해서만으로도 답변을 하여서 텍스트의 기여도가 떨어지지만 만약에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같은 테스트라면 이미지와 텍스트가 모두 있어야 답변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두 모달리티가 모두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에 따라서 각 모달리티의 기여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세팅의 경우 모달리티 간의 상호작용을 정량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나 텍스트처럼 각 모달리티에 대해 레이블링된 데이터셋은 많이 존재하지만 멀티모달 데이터셋은 직접 만들어야 해서 이러한 데이터셋을 직접 만드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저자들은 정보 이론으로부터 세미 슈퍼바이즈드 세팅에서 데이터셋을 모으는 게 좋은지, 학습하지 않고 어떤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너지, 즉두 모달리티가 같이 사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정보가 얼마나 있는지를 의미하는 시너지를 세미 슈퍼바이즈드 세팅에서는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로얼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를 기반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정보 이론을 기반으로 멀티모달의 상호작용을 판단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첫 번째 예시의 경우는 그 모달리티가 학습된 모델의 얼마나 중요도를, 얼마나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그두 개의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인터랙션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두 정보가 어떻게 결합되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이제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방법들은 훈련된 모델에 의존해서 상호작용을 분석하였고, 상호작용이 데이터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모델의 표현 능력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레이블이 없는 멀티모달 데이터나 모델 없이 데이터 자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방법론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 특성에서 멀티모달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고자 하였고, 모델을 학습하고 선택하는 이전의 방법과 다르게 데이터셋의 특징을 판단하고 모델의 성능을 예측하여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전의 연구를 살펴보면 데이터 인터랙션을 이제 이해하는 연구들이 나왔었는데요. 대부분의 방법들이 직관으로부터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두 모달리티가 공유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두 모달리티가 일치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가까워지게 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멀어지게 하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단어가 어떤 이미지 피처와 연관성을 가지는지 분석하는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 그리고 모달리티들이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이용하는 어그리먼트 등의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차원의 상호작용을 다루기 위해서 텐서를 활용하거나 다른 모달리티가 피처를 합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논문은 직관이 아니라 이론으로부터 접근하여 멀티모달의 상호작용을 분석했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데이터 퀀티피케이션이라고 하면 데이터 특징, 상호작용 또는 정보를 수학적, 통계적으로,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information theory라는 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information theory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mutual information은 두 랜덤 변수. 그래서 이 논문의 경우는 두 개의 모달리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랜덤 변수, 즉, 두 모달리티가 공유하는 정보량이 이 mutual information을 의미하게 되고요. conditional mutual information은 이세 번째 변수 y가 주어진 상태에서 두 변수 간의 상호 정보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특정 테스크를 기준으로 두 모달리티 간의 의존성을 측정하는 것을 이 conditional MI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보 이론에서는 멀티모달 상호작용을 partial information decomposition이란 방식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렇게 네 개의 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R부터 보시면 R은 redundancy로 두 모달리티가 공유하는 중복된 정보량으로 예를 들어 이미지와 텍스트에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정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U는 uniqueness로 각 모달리티마다 U가 있게 되고요. 이것은 각각의 모달리티가 독립적으로 포함하는 고유 정보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는 시너지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시너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시너지는 두 모달리티가 함께 있을 때에만 나타나는 새로운 정보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PID를 기반으로 이렇게 네 개의 텀의 합으로 멀티모달 상호작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텀에 대한 구체적인 식을 보면 여기 모두 R과 U1과 U2의 모두 이 삼각형, 을 가지고 있는데요. 삼각형은 이 단일 모달리티 데이터 분포와 일치하는 집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Q를 최적화하여 가장 큰 상호 정보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두 모달리티, 각각의 모달리티에 대한 분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컨벡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 R과 U1과 U2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두 모달리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나 텍스트에 대한 분포를 의미합니다. 어떤 삼각형이요? 삼각형이 뭐그 데이터셋의 분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포, 네. 이두 모달리티에서 정보량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미적으로 두 모달리티의 분포를 이렇게 레이블이 있으니까, 두 분포를 포함하는 최적화된 분포라고, 이제 이미지의 분포가 있을 거고, 텍스트의 분포가 있을 건데, 그 둘의 분포를
이제 합쳐진 게이 삼각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사가 또한 뭐가 되게 많은 거 동시에 분장하는 제가 방금 논문을 다시 봤을 때 이해하기로는 이 X1과 X2가 동일한 레이블을 공유, 그러니까 레이블의 그 범위가 동일한 것 같아서 이두 모달리티에 대한 분포를 같은 Y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 보죠. 네. 그래서 이 P12에 대한 분포는 구할 수 있기 때문에 R과 U1과 U2는 계산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S를 보시면 S는 이 P를 필요로 합니다. 이 P의 경우는 이 X1, X2, Y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여기서 가정한 상황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세팅이기 때문에 그 Y에 대해서 레이블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얘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 P를. 그래서 S는 계산될 수 없지만 R과 U1과 U2는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S와 다른 이 멀티모달 인터랙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서 시너지에 대한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게이 논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너지에 대한 로어 바운드부터 살펴보면 로어 바운드는 두 가지로 계산을 하였는데요. 하나는 리던던시와의 관계를 통해서 해석하였고 나머지 하나는 유니크니스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해석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계를 살펴보면 두 모달리티가 태스크에 대해 공유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때인데요. S를 추정하는 데 이제 모달리티 간의 공유된 정보량이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더 많은 정보가 공유될수록 새로운 시너지가 생길 기회가 줄어드는 더 많은 정보가 공유될수록 새로운 시너지가 나타나기 어렵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리던던시가 높더라도 이 뒤에 3A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높게 된다면 S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텀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앞에 텀은 태스크가 없을 때두 모달리티가 공유하는 정보량이고 뒤에는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두 모달리티가 공유하는 정보량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모달리티에 태스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그 정보량의 차이에 따라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 IP, 태스크가 없을 때, 이제 S가 R보다 크기 때문에 이 텀이 태스크가 없을 때두 모달리티의 정보량이 작은 경우인데요. 두 모달리티가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두 모달리티 간의 의존성이 커지는 경우가 첫 번째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hat is the color of the car? 이라는 질문이 있고 이렇게 이미지가 같이 주어졌을 때이 이미지와 질문 자체는 의존성이 낮지만 이렇게 태스크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 정보량이 낮지만 만약에 이렇게 대답이 주어지게 되면 두 정보량의 그두 모달리티의 의존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S가 R보다 큰 경우가 되게 되고, 그래서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의 경우는 시너지가 4.92로 계산되고, 리던던시는 0.79로 계산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두 모달리티의 의존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렇게 시너지 값이 커지는 걸로 확인할 수 있고, 리던던시가 작은 것을 이 데이터셋에서 리던던시가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R이 S보다 큰 경우인데요. 이제 두 모달리티가 많은 정보를 공유하지만 이 태스크 Y가 주어졌을 때그두 모달리티의 디펜던스가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리던던트한 정보가 시너지한 정보보다 많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동일한 스피커가 말하고 있어 텍스트와 비디오가 높게 디펜던트한 멀티모달 비디오에서 감정을 예측해야 하는 경우에 감정 레이블은 뭐 포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이렇게 세 가지로 레이블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모달리티 간의 복잡한 관계를 단순화하거나 단순화하게 되면서 이둘 사이의 의존성을 제거하게 됩니다. 즉, 감정이라는 공통적인 목표가 텍스트와 비디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간단히 만들어주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두 모달리티 간의 의존성이 떨어지는 경우라고 볼수 있고, 이 화자의 감정을 맞추는 데이터셋인 모세이 데이터셋의 경우는 시너지가 낮게 나타나고 리던던시가 0.04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리 S보다 큰 경우인데요. 어리 S보다 크려면 여기서 이 값이 커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모달리티의 의존성이 높지만 만약에 테스트가 주어지게 되면 두 모달리티 간의 의존성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어리 S보다 큰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테스크 자체가 이모션 레코그니션으로 아주 레이블도 3개밖에 없고 되게 단순한 테스크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테스크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멀티모달 데이터의 의존성이 떨어지는 데이터셋이라고 볼수 있다고 합니다. 동영상이랑 이제 그 화자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텍스트도 함께 주어진 상황에서 이모션을 레코그니션 하는 테스트입니다. 네. 리던던시가 많다는 게두 모달리티가 공유하는 정보량이 많다는 건데 여기서 보면 결국 이 화자의 영상을 보면 뭐지? 음성과 이 텍스트가 일치하기 때문에 두 모달리티가
이제 공유하는 정보량은 높지만, 네. 그러니까 그 태스크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를 먼저 살펴보면, 이 데이터셋과 이 텍스트, 이 사람의 표정이 보이는 비디오와 이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두 모달리티 간의 의존성은 높지만, 이제 이모션이라는 태스크가 주어지게 되면, 굳이 둘다 필요 없다. 라고 보시면. 시너지가 높아지려면 두 모달리티가 태스크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 이모션이라는 게 보통 얼굴에서 많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두 모달리티 간의 그 의존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로얼 바운드에 대해서. 저도 그게 좀 궁금하긴 했는데요. 그거를 삐처를 뽑아낸다고 했거든요, 논문에서. 삐처를 뽑아내고 걔네끼리 클러스터링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삐처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일단 안돼 있었고, 제 생각에는 학습된 모델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프리트레인된 모델로 뭔가 삐처를 뽑아낸 다음에 걔네들의 분포를 계산하는 게 아닐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너지와 유니크니스의 관계를 분석한 건데요. Y1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두 모달리티가 테스트에 대해서 불일치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시너지가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첫 번째 모달리티로부터 가장 높게 나온 예측값을 의미하게 되고, 두 번째 식은 두 번째 모달리티로부터 가장 높게 나오는 예측값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은 실제로 맞춰야 하는 트루 모달, 멀티 모달 프레딕션 결과인데요. 이 유니크니스가 S보다 시너지보다 큰 경우는 멀티 모달 프레딕션이 유니모달 프레딕션과 동일한 경우로 모달리티 2에 보유한 정보가 그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Y1과의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논문에 있던 게이 미믹 데이터셋인데요. 이 미믹 데이터셋은 환자에 대한 표 형식의 데이터와 그 연속적으로 생겨난 그 메디컬 센서의 값을 이용해서 그 치사율과 병을 예측하는 테스트인데요. 이 경우에는 보통 표에서 주어진 정보로 사망률과 질병 예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믹 데이터셋에서 그두 정보의 그 디서그먼트, 불일치하는 정보를 계산했을 때 0.13으로 계산이 되었고, 시너지는 0.01로 계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정보의 그두 정보가 예측하는 값은 다르지만, 이 예측하는 값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이 트루 레이블을 맞추는 것은 특정 모달리티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너지가 낮은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가 U보다 큰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멀티모달로 예측된 최종 결과가 개별 모달리티의 결과와 모두 다를 때로 두 모달리티가 상호작용하여 독립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이 경우 두 모달리티 간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 모달리티의 독립적인 정보보다 더 강력한 결합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와 음성 간의 모순으로 인해 풍자가 감지될 수 있는 경우가 머스타드 데이터셋이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이 말하는 내용과 말투가 서로 모순되면 풍자나 빗곰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측정을 했을 때, 언어와 음성이 나타내는 결과는 불일치하는 정도가 0.44였지만 시너지는 0.12로 모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그 풍자와 같은 복잡한 감정이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리던던시와 시너지의 관계로 나타낸 식이 첫 번째 식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식이 그 유니크니스와 시너지의 관계를 나타낸 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SR부터 살펴보게 되면 R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두 번째 설명드렸듯이 계산 가능하고 두 번째 텀 또한 X1과 X2의 분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세 번째 텀의 경우는 Y가 들어있기 때문에 분포를 알수 없어 계산이 어려운데, 이 경우에는 민 값을 취하게 되면 그 시너지에 대한 로얼 바운드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SU는 각 유니모달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두 모달리티가 예측하는 결과값들 사이의 거리로 모달리티 디스어그리먼트를 계산할 수 있고, U1과 유니크니스 두 모달리티의 유니크니스 값중큰 값을 빼게 되면 SU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디스어그리먼트는 유니크하거나 시너지한 정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만약에 U가 적다면 이 불일치, 이 디스어그리먼트가 그 시너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게 유니모달 클래시파이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습이 잘안된 유니모달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그 디스어그리먼트가 높게 나타날 거고 실제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얼 바운드는 이 SR과 SU 중에 더큰 값을 큰 값으로 로얼 바운드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어퍼 바운드인데요. 어퍼 바운드는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식에서 이 i가 s와 r과 u1과 u2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s는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에서 r과 u1과 u2를 뺀 값이 이제 시너지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y에 대한 분포를 모르기 때문에 이 p full distribution 없이는 p를 계산할 수 없어서 s에 대한 계산이 어려운데요. lower bound 1에서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worst case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값이 가장 큰 경우가 이제 upper bound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가장 큰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이 식을 전개하면 이렇게 될수 있는데 여기서 X1과 X2의 분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낼 수 있고 Y 자체에 대한 것도 빼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내게 되면 마지막 품만 남게 되는데요. 이제 이 값에 대해서 민값을 가지는 그 분포를 민값을 찾게 되면 얘의 최댓값을 찾을 수 있어서 어플 바운드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에서는 직접 만든 신터틱 비트와이즈 데이터셋으로 셋과 Large Real World Multimodal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이 비트와이즈 데이터셋은 0과 1로 그 8자리로 이루어진 그 8자리 비트라고 보시면 되고 10만 개를 샘플링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분포 P는 X1, X2, Y 이렇게 결정을 해 두었고요. 그리고 Large Real World의 경우는
멀티벤치라는 데이터셋에서 10개의 데이터셋을 선정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탁틱 데이터셋의 디스트리뷰션을 살펴보게 되면 SA 언더바운드와 언더바운드인 SR과 SU가 그 0 이하로 0에 근접한 값을 가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S 값을 얼마나 근접한지를 평가해서 제한된 바운드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검증하였는데요. 이제 이 SR-SU가 위던던시 기반으로 계산된 그 로얼 바운드와의 오차를 의미하고, 이 SU의 경우는 유니크니스를 기반으로 한 로얼 바운드와의 오차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의 경우는 어퍼 바운드와 그 실제 S와의 차이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오차가 0에 가까울수록 바운드가 실제 S를 잘 예측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전반적인 분포를 보았을 때두 로얼 바운드에 대해서는 평균 갭이 0.18로 계산이 되었고 0에 수렴하는 방향을 볼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제 그리고 반 이상의 그 포인트에 대해서는 에버리지 갭이 좀더 주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고, 이 SR보다는 SU에서 이 에버리지 갭이 더 적기 때문에 좀더 타이트한 그 갭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퍼 바운드는 에버리지 갭이 0.61로 조금 높게 나왔는데요. 높은 시너지 데이터에서는 오히려 이 어퍼 바운드가 잘 작동하였고, 그 경우에는 갭이 0.24로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멀티벤치의 실제 데이터셋에서 시너지에 대한 그 결과를 보시면 여기서 로얼 바운드는 SR과 SU에 해당하고 어퍼 바운드는 이 제일 위에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모세이, 얼퍼니, 모시, 머스타드 데이터셋을 보면 SR, SU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제 S 값도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운드가 시너지를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위믹의 경우는 보유 정보가 많고 디스어그리먼트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U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보유 정보가 크게 되면 음수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위믹의 경우는 이 SU가 음수로 나타났지만 SR은 0으로 계산이 되었고, 낮은 시너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 엔니코 데이터셋에서는, 이 논문에서 주장한 로얼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의 한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엔니코의 경우는 모든 상호작용 요소가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어서 R을 계산하면 0.73, U1은 0.38, 그리고 U2는 0.53, S는 0.34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균형 분포로 인해서 SR은 리던던시와 시너지를 구분하기 어렵고 SU는 유니크니스와 시너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엔니코에서 시너지 값은 비교적 느슨한 특성을 보여서 추정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데이터셋에서는 SR과 SU가 시너지를 잘 추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엔니코처럼 모든 상호작용이 균등하게 분포된 데이터셋에서는 이 성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로얼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얘기하기로는 실제 그 시너지의 값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시너지 값과 다른
다른 상호작용에 비해서 시너지의 값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고 작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S가 0.2에서 0.5 범위 안에 추정되고, 정확히 계산된 R과 리던던시와 유니크니스 값이 0.1이라면 S가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수집이나 모델 설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세미스퍼바이즈드 환경에서 성능 추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 모달리티에서 첫 번째로는 그두 번째 모달리티에서 페어드하고 레이블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멀티모달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어떤 유형의 멀티모달 퓨전을 사용해야 하는지 두 가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능을 이 멀티모달 퓨전 메서드를 선택하려면 성능이 어느 것이 좋은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성능을 추정하기 위해서 앞에서 계산하였던 시너지의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를 활용하여 이 성능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과정은 유니모달 모델을 각각 학습을 해서 각각의 모달리티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멀티모달 모델로는 심플 퓨전과 콤플렉스 퓨전을 실험에 사용하였고요. 심플 퓨전은 단일 모달리티 모델의 결과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어디티브 퓨전이나 메저리티 보트와 같은 간단한 앙상블 기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플렉스 퓨전의 경우는 모달리티 간 하이 오더 인터랙션을 학습하도록 설계되었는데요. 바이리니어 풀링은 두 모달리티 바이리니어 풀링이나 이 멀티 플리케이티브 인터랙션, 그러니까 모달리티가 상호작용을 곱셈 연산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텐서를 이용해서 모달리티 정보를 통합하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모달리티 간의 중요한 정보를 학습하기 위해 사용되는 크로스 모달 셀프 어텐션을 사용해서 이 방법들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최적화되는지를 실험에서 확인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모델 성능이 How well could my multimodal model perform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저희는 그 시너지에 대한 값을 추정함으로써 모델을 실제로 훈련하기 전에 멀티모달 모델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이에서는 로얼 바운드가 52%로 나왔고, 어플 바운드가 107%로 나왔는데요. 얘네를 평균 내게 되면 80%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실제 학습을 시켰을 때 모델의 성능이 유니모달을 사용했을 때 82%고, 멀티모달 모델을 사용했을 때 85에서 88%로 비슷한 성능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리쿠와 알퍼니 그리고 모씨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추정된 값은 68%, 90%, 96%였고 실제로 계산된 값은 이렇게 51%, 77%, 86%로 추정된 값의 경향성이 그 실제 값의 경향성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한 값으로 어떤 모델을 선택하는 게 우리 멀티모달 모델이 잘 작동할지에 대해서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모달 데이터를 모을 필요가 있냐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시너지 값이 높은 데이터셋인 이 머스터드와 엔니코어는 머스터드와 엔니코어의 경우는 그 로얼 바운드와 실제 멀티모달 퍼포먼스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더 나은 퓨전 메서드가 개발된다면
그 둘의 성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머스타드 같은 경우는 멀티모달 트랜스포머와 같은 복잡한 융합 방법이 최고 성능을 보였으며, 데이터셋이 높은 시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이와 미믹 같은 시너지가 낮은 데이터셋에서 멀티모달 퍼포먼스가 이제 로얼 바운드보다 훨씬 높았는데요. 이는 기존 융합 방법이 이미 최적에 가까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모세이에서는 피처 얼라인먼트 같이 간단한 융합 방법으로도 최고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리던던시가 높은 데이터셋의 특징과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너지가 높은 데이터셋의 경우는 멀티모달 트랜스포머와 같이 복잡한 융합 방법이 필요하고, 리던던시가 높은 데이터셋의 경우는 피처 얼라인먼트 같이 간단한 융합 방법으로도 멀티모달 모델이 잘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멀티모달 회전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실험을 보면, 머스타드와 엔니코는 그 추정된 로얼 바운드보다 실제 추정된 로얼 바운드보다 실제 멀티모달 퍼포먼스가 약간 높은 수준에서 그쳤는데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더 나은 퓨전 메소드가 있을 수 있음을 보이고, 여기서 보면 컴플렉스와 심플렉스의 성능 차이가 머스타드에서는 큰데, 이것 또한 이 머스타드가 시너지가 높은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단순한 방법보다는 복잡한 퓨전 방식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미믹이나 모세이 같은 경우는 리던던시가 높은 데이터셋이었기 때문에 컴플렉스한 방법이 큰 효과가 비교적 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떤 복잡한 멀티모달 퓨전이 필요한지 아니면 심플한 멀티모달 퓨전이 필요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유니모달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이 있고, 멀티모달 데이터에 대해서는 레이블이 없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상황에서 그 멀티모달 인터랙션의 그 상호작용을 멀티모달 인터랙션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요. 이제 멀티모달 모델의 성능을 예측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을 선택하는 데까지 이 값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리미테이션으로는 실제 상호작용을 추정할 때 유니모달 클러스터링을 사용하거나 유니모달 단일 모달리티 모델에 의존하기 때문에 최적화되거나 일반화된 최적화나 일반화가 자연스럽게 그 단일 모달리티에 의존해서 최적화되거나 일반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멀티모달 데이터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density estimator나 generative 모델 또는 유니모달 클래시파이어를 발전시킨다면 더 좋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특정 데이터셋인 엔니코에서는 모든 상호작용의 역량이 비슷했기 때문에 R과 S 그리고 U와 S 사이를 구분하는 게 어려웠는데요. 이런 특정 데이터셋에서 상호작용을 정량화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 생성 과정이 현실에서 저희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의 과정이 수집을 통해서 모으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는 상호작용을 정량화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을 맡기거나 아니면 오토매틱한 미저 측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운스트림 테스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리미테이션을 이렇게 정의하였고요. 이제 연관된 논문으로 이 시너지와 리던던시와 유니크니스의 관계를 가지고 MOE를 사용하는 논문을 봤는데요. 먼저 그 위의 상황부터 보면, 감정 표현, 풍자나 유머와 같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기존 모델이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존 멀티모달 모델이 텍스트와 이미지 간 중복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만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각 모달리티의 고유 정보나 두 모달리티가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는 경우에 성능이 저하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MOE를 활용하였고요. 이첫 번째 표를 보면, 첫 번째 모달리티, 리던던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두 모달리티가 동일한 결과를 냈고, 당연히 멀티모달 모델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니크니스한 경우에는 특정 모달리티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이 되고, 시너지가 발생하는 경우는 두 모달리티가 예측하는 결과값이 같거나 다른데, 이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그 실제 멀티모달이 예측하는 값이 아예 새로운 정보를 내뱉는 경우, 가 시너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MOE를 리던던시를 처리하는 부분과 유니크니스를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시너지를 처리하는 부분 세 개로 나눠서 모델을 구성하였고요. 이첫 번째 모델의 경우는 두 모달리티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학습을 하고, 이 유니크니스 익스퍼트의 경우는 특정 모달리티에만 유효한 고유 정보를 학습하도록 구성하였고, 세 번째 모델은 시너지 익스퍼트로 두 모달리티가 결합되어 새로운 정보를 결합하는 경우의 데이터만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익스퍼트를 학습한 후에 이 퓨전을 통해서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 다양한 상황에서 더 좋은 예측값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멀티모달 인터랙션에 대해서 발표 준비를 하면서 그 비주얼 캐스처 엔서링을 컴플렉스 씬에서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제 테스트와 이미지를 보고 컴플렉스 씬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답변을 하기 어렵게 되는데, 그렇다면 테스트와 이미지를 보고 어떤 컴플렉스 씬이 있는지 판단하는 게 과연 이 씬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 사이에 시너지 효과가 가능할지 아니면 리던던시로 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시너지 효과를 잘 이용한다면 이미지를 학습하다 보면 이제 특정 세밀한 부분에 대한 어텐션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텍스트를 활용해서 그 세밀한 부분에 대한 어텐션을 텍스트로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연구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